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펫.com에서 수혁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대부분 아파트 같은 실내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우리나라에서 사람과 강아지가 실내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니뭐니 해도 강아지의 대소변 훈련을 빨리 마스터하는 것인데요. 알아서 대소변을 척척 잘 가리는 강아지도 있지만 실내 배변의 경우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대소변을 마스터할 수 있는 강아지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강아지에게 대소변 훈련을 제대로 시켜 마스터하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대소변을 못 가리는 강아지도 있지만 잘 가리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대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잘 가렸다 실수하기를 반복하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강아지와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함께 지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1순위 강아지 대소변 훈련 어떻게 시켜야 강아지가 제대로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크레이트를 사용하라. 강아지는 자신의 집이나 은신처를 깨끗이 유지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크레이트에 가둬두면 최대한 대소변을 참는 본능이 있는데요. 이런 습성을 이용해 대소변 훈련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5분 원칙을 잘 활용하라. 강아지는 대기 음식이나 물을 먹고 난 후나 놀이 후, 잠자고 난 후, 그리고 운동 후 15분 이내에 대변이나 소변을 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런 타이밍에서 강아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배변판이나 화장실로 유도해서 대소변 보게 하기를 반복해야 훈련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강아지에게 칭찬과 보상을 아끼지 말라. 대소변을 보고 난 후 주인이 칭찬하고 보상으로 간식까지 준다면 자꾸 그 행동을 더하려고 하는 것이 강아지 본능이며 이를 잘 이용하면 훈련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강아지가 실수를 하더라고 혼내지 마라. 강아지의 대소변 실수를 혼내면 강아지는 왜 혼나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데요. 특히 대소변 실수 현장도 아니고 나중에 실수한 것을 발견하고 혼내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하면 강아지의 두려움만 키우고 강아지는 대소변을 자꾸 숨어서 보려고 하며 영원히 대소변 보기를 마스터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강아지의 저유 공간을 서서히 확대하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는 강아지의 활동 공간을 제한하고 대소변 훈련 진도를 봐가며 서서히 공간을 확대해줘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강아지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놔두면 여기저기 실수를 하게 돼 대소변 훈련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대소변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파악하라. 어린 강아지는 한 2시간 밖에 소변을 참지 못하며 나이가 들며 서서히 소변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는데요. 따라서 어린 강아지는 밤중에도 여러 번 깨워서 대소변 장소로 유도하며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 대소변 훈련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강아지는 작은 것이라도 바꾸기가 어려우며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동물이며 습관이 돼버리면 더 그런데요. 따라서 배변판의 위치나 모양을 수시로 바꾸면 강아지는 헷갈리기 쉽고 교육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외 배변을 시키다 실내 배변으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분양받기 전에 대소변을 실외에서 보게 할 것인지 실내에서 보게 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방법들은 어린 강아지뿐 아니라 다 자란 성견 대소변 훈련에도 적용되는데요. 다만 성견의 경우 이미 자신만의 대소변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이를 바꾸는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의학 박사 닥터 M이었습니다.